쥐들이 소풍 가고 있었나 봐요. 아,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양이가 덮쳤어요. 그랬더니 쥐 살려 하고 쥐들이 다 도망가는데 개 중에 좀 느린 쥐가 잡힌 거예요. 그 다른 쥐들은 아마 그 쥐 구멍에서 아 이제 친구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텐데 이 고양이가 말이에요. 그 쥐를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덤비니까 쥐가 갑자기 이렇게 고양이를 째려보더니 멍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쥐가 개소리를 하니까. 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움찔하면서 그 발을 뛰는 사이에 도망간 겁니다. 여기 쥐구멍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놀랬죠. 어떻게 살아왔어? 어떻게 살아왔어? 그랬더니 그 쥐가 하는 말이 요새같이 험악한 시대에는 외국어 하나 쯤 알아야 돼. 아, 맞다. 2개국어쯤은 해야 맞다. 네. 그런 시대예요. 근데 또 다른 고양이인가 봐요. 이 고양이 뭐 정말 쥐들이 너무 빨리 도망다니니까 그 쥐를 잡아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가까스로 쥐 한 마리 발견했는데 정말 죽을 힘 다 해가지고 쫓아갔더니 아, 이 쥐도 역시 쥐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쥐구멍은 좀 막힌 구멍인가 봐요. 더 도망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고양이 가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아, 뭐 한참 기다려도 고양이가 갈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기다리는데 한참 있으니까 밖에서 멍멍 야옹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지니까 그 안에 있던 쥐가 생각하기를 아 개가 와서 고양이를 쫓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쥐구멍에서 이제 슬쩍 나오는데 야 고양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턱 잡는 거예요. 어머. 고양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새같이 불경기에는 외국 하나 찍지 말아야 돼. 결국 외국어네요. 예. 예. 외국어. 이번에는 그 고양이가 개소리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유 이제 저 불쌍한 쥐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고양이가 또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쥐약 먹었어. 나 혼자 안 죽어. 나 혼자 안 죽어. 그런 말을 놓아줬대요. 근데 사실 쥐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요새는 머리 써야지. 에?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IQ, 머리 좋은 거, 지능지수도 얘기했고 또 EQ, 감성지수도 얘기했고 또 뭐 MQ, 도덕지수도 높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CQ도 높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 CQ가 체인지, 예? 변화지수예요. 체인지 코션트 해가지고 변화지수가 높아야 21세기에 앞서갈 수 있다. 아, 그런데요. 그래서 빨리 변해야 되고 또 잘 변해야 되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변해 나가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연습도 하고 생각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2013년에 살다가 지금 2014년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직도 2013년에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월이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주체죠. 네. 우리가 2013년에 살다가 2014년으로 이렇게 이사를 온 거예요. 이제 2014년에 왔으면 2014년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2014년에 살면서 2013년식으로 살면 뒤지는 거예요. 21세기 살고 있는데 20세기 사고방식을 하고 살면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세계를 잘 읽으면서 빠르게 또는 잘 바른 방향으로 변해야 이 시대를 선도하면서 또 앞질러 갈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 1988년도에 유학을 갔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타자기 배워가지고 갔어요. 가서 영타를 치려고. 근데 가보니까 타자기는 다 없어지고 컴퓨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AT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좀 비싸고 그나마 아주 느렸는데
예? 그래도 그걸 배우려고 애썼어요. 조금 지나니까 뭐 XT, 286, 386, 486, 펜티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만 들어도 웃음이 나니까. 옛날 얘기죠. 얼마나. 예.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가 비싸니까 그 좀 새로운 걸 그때그때 살 수가 없으니까 내장 하드를 바꿔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오면 본체 자체를 그냥 통째로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물을 보낼 때 그 사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이렇게 쓰는데 그 쓰는 와중에 생각이 자꾸 바뀌고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뀌는 것에 한계가 오면 그때 이제 본체를 바꾸듯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계속 바꿔가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유효하게 쓰임을 받지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면은 옛날 생각을 하면 한 시대는 쓰임 받다가 그 다음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느냐 생각이 바뀔 거냐 요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임을 받으려면 생각을 자꾸 바꿔가야 돼. 생각을. 그러면 계속 유효하게 쓰임을 받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본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그냥 바뀌는.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사고들을 하면서 세상을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강의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그 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 엘빈 토플러는 이제 미래학자니까 옛날에 뭐 제3의 물결도 쓰고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21세기에 어떤 것이 우리한테 부를 가져다 주냐? 부자 되고 싶죠? 네. 네. 그 사람이 이 세 가지의 그 차이를 잘 활용해야 부를 습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 얘기한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시간. 시간의 차이. 이를테면 제가 저기 미국 멕시코 접경 있는데 가서 집회를 하느라고 가보니까 그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쇼핑을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 그 장사하는 물품을 전부 가서 보니까 저는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쓰던 플라스틱 제품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멕시코는 지금 아마 거기서 쇼핑하러 오는 분들은 그게 유용한가 봐요. 그래서 와서 그걸 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14년도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1950년도 사는 데가 있고 1970년도 사는 데가 있고 1980년도 사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차를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80년도에 잘 됐던 것을 지금 80년도 살고 있는 데 가서 하면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차이, 그다음에 공간의 차이. 예. 지금은 이제 세계가 이제 한 마을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데 여기에 없고 또 다른 나라에서 싸게 공급되는 거 있어요. 그걸 가져오면 또 우리나라에서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공간의 차이를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식. 예. 지식. 을 통해서 21세기는 부를 창출해요. 그래서 21세기는 지식 정보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이제 21세기인데 그 엘빈 토플러가 아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세상에 뭐 안 변하는 건 없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변하는 속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변하는 거 있고
늦게 변하는 거 있고. 그러니까 빨리 변하는 데에서 보면 늦게 변하는 것은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마. 그래서 속도 차이를 한번 잘 봐야 된다 하는데 그 부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 엘빈 토플러가 세상에서 제일 빨리 변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무엇이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시대를 선도하는 것 같아요? 뭐 휴대폰 업계에 있는 분들 예. 아니에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기업. 세상에서 제일 빨리 변하는 집단이 기업이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세상의 흐름을 보려면 기업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나를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또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LG라든지 뭐 이런 앞서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거기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세상이 나갈 방향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가 이 기업은 한 160km로 달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빨리 달리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따르는 집단이 프로페셔널, 전문가 집단이 요새는 뭐 전문가가 많아졌어요. 옛날엔 뭐 의사, 변호사, 뭐 몇몇 사람들 전문가라 했지만 요새는 이제 방송 전문가, 또 IT 전문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전문가가 계속 그 분야에서 전문가 노릇을 하려면 어때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전문도 해야 돼.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도 옛날엔 전문가였는데 더 이상 전문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이 140km로 달려간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이 그 다음에 따라간대. 가정. 가정도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거예요. 얼만큼 바뀌나 그랬더니 90km로 달려간대요. 대단한 속도로.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저는 태어났는데 1959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시골은 그 저희 집은 농사지었어요. 농사짓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 형제가 8형제고 어머니도 뭐 7형제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한번 모이면 뭐 30명, 40명씩 명절에 모이고 그랬어요. 예, 대가족 제도 그리고 남성 중심. 예, 농사지니까 뭐 그냥 일꾼이 많으면 좋으니까 아이들 많이 놓고 이게 이제 농경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얼마간 시간 지나니까 그 공장들 세워지고 도시로 막 시골에서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가족에 대해서 이 부부 중심의 이 핵가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들 많이 생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도시화하면서 그렇게 가정의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정은 사실은 개인 중심 가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점점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네. 저만 해도 25살에 결혼을 너무 늦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제 아들은 이제 서른 됐는데도 아직 결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개인 중심 가족관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꼭 요새는 뭐 결혼을 해야 되나? 결혼도 선택사항 이렇게 되고 이상한 형태의 가족이 많이 생겨요. 심지어 뭐 동성 부부도 인정하라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생각이 옛날 우리 대가족 제도 또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 시대하고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 와가지고 개별화 중심의 가족 개념은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모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지식 정보 사회에 살고 있는데 밖에서는 뭐 컴퓨터 가지고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우스를 입에다 물고 태어난 애들아. 맞아. 벌써 이거 넘기면서 시작하니까. 그렇게요. 그런 아이들인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1960년대로 돌아가고 농경 사회로 돌아가면은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가면 애들이요 시차가 적응이 안 돼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여기서 미국만 가도 시간차 뭐 12시간 시간차 그거 적응하기도 힘든데 얘들이 하루 동안에 밖에 나가서 경험한 시간하고 집에 들어와서 경험하는 시간하고 이게 몇십 년 차가 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사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 때는요 부부간에 평균 한 25년 살았답니다. 결혼해가지고. 그러면서 도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벌써 30년 살았어요.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네. 아내하고. 살만큼 사셨네요. 옛날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살만큼 네, 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0년 심지어 막 60년까지 이렇게 살게 되니까 옛날보다 이혼율이 두 배 높아진 건 당연해요. 옛날에는 30년 살았는데 50, 60년 사니까. 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빨리 변하는 것을 가정에서 다 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경험하는 것이 어떤지. 더구나 요새는요. 옛날에는 부부간에도 안사람, 바깥사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요새는 다 바깥사람이야. 나가서 일해.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요즘에는요. 예. 여자분이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남자분이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네. 제가 미국 진짜 유학 가서 처음 놀랬던 것은 그게 80년대인데 여자들이 막 추락 운전하고. 이야, 저게 여자가 해야 될 일. 옛날에는 남자의 일, 여자의 일 이렇게 구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요새는 군대에도 여자들이 많이 가요. 여자들은 의무복무도 아닌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옛날 사고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남자들도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같이 나눠서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냥 옛날 자기 아버지 세대에 봤던 거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요새 남자들 쫓겨납니다. 나이 들고 나면 진짜 괴롭습니다. 젊었을 때 잘해야 돼요. 이 가정이 이렇게 90km로 달린다. 그 다음에 뒤에 따라가는 게 뭐냐면 정부인데 이게 40km로 간대요. 40km. 차간 거리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지금? 너무 느리게 따라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답답해. 정치하는 사람들 아유 답답해.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의식이 깨가지고 앞서가는지 좀 그거 좀 정치하시는 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답답해. 이게 정치가 너무 느려요. 시대의 이 변화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줘요. 기업이 요구하는 걸 제대로 서포트를 못해줘요.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나서 이걸 정부가 또는 법이 발목 잡아가지고 못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거 개선하지 않으면 이 뭐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이 좋은 기업들 말해요. 세계적으로 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자꾸 없애는지도 모른다고요. 예. 그다음에 보니까 학교가 15km로 갔네요. 학교 15km. 진짜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학교가 길러내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회사에서 아예 학교를 세워가지고 기업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아예 교육을 시켜가지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나면 회사 가가지고 다시 배워야 돼. 맞아요. 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더 뒤져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런가 봐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있죠? 네. 저거버그 같은 사람. 네.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지 알아요? 하버드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예, 대단한 학교죠. 네. 근데 하버드가 그 사람들을 졸업시키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버드를 졸업시키고 나와버렸어요. 학교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느려. 너무 느려가지고 바보 될 것 같아. 세상은 막 빠르게 변화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좀 사업도 하고 뭔가 새로운 일 좀 하고 싶은데 학교 안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자기가 학교를 졸업시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학교도요. 선생님들이 옛날에 배우신 것만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 안 돼요. 저도 교수를 해봤는데 어떻게 제가 학교 유학할 때 배운 것들이 사실 귀하기는 귀하죠. 그런데 그게 80년대 배웠는데 제가 96년도 2000년 교수하면서 그걸 자꾸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걸 습득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보다 더 느려요. 어 그러니까 앞으로 21세기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네, 학교가 15km로 달려간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고요. 더 심각한 건요. 10km로 달려가는 데가 있는데 이 법률이래요. 법률. 아~ 법. 하, 법은 굉장히 보수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요새 머리 좋은 애들은요. 일단 한탕 치고 가면 나중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줄 알겠는데 잡아낼 법이 없어. 법이 없으니까. 신종 범죄가 막 네. 일단 한탕 치고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법을 만드는 거야. 이러니까 야 더 심각한 건요. 교회. 아. 종교가 진짜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 교회만 들어오면요. 완전히 20년 전으로 들어간 것 같아. 하,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변하지를 않나. 왜 옛날 얘기만 자꾸 하고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또 잘 바뀌어야 되고. 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속도를 얘기하지만 저는 속도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방향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잘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에 함몰되고 말고 뒤처지고 말아요. 이 달걀 있죠. 달걀. 달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병아리. 남이 깨면 그냥 후라이. 후라이. 계란 후라이. 그래서 병아리가 될 거냐 후라이가 될 거냐는 알아서 하세요.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 있죠, 개. 옆으로 다니는 개. 개들은 개들끼리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몇 번 벗었니? 너 몇 번 벗었니? 얘들이 17번 내지 20번을 허물을 벗어야 성개가 된답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너 몇 번 벗었니? 너 몇 번째 번 벗었니?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메신저가 메시지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합당한 역할을 우리가 잘해 나가면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성경적 신사고라고 했고 성경적 신사고의 세 가지 중요한 패러다임을 이번에 이 지혜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그게 무형에서 유형에서 무형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요걸 첫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외면에서 내면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그게 두 번째 변화의 패러다임이고요. 세 번째는요. 강함에서 부드러움으로 유함으로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또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우리가 넘어오면서 반드시 우리 삶에 응용할 수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계속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네. 정말 비싼 거예요. 그걸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간에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은 지식을 얘기하지만요. 성경은요. 사실 지식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 솔로몬의 지혜 아니에요? 네. 사실 이 지식은요. 지혜를 못 당해요.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상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얘기하지만요. 성경은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얘기해 줘요. 영감. 이 영감은요. 대단한 겁니다. 영감 있는 음악가, 영감 있는 또 기술자, 과학자,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요 새로운 일들을 선도해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런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동의하는 거 서로 의견 일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요 감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동. 아멘.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감동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도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그분은 말이에요.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갈멜산에. 또 가물었는데 그분이 기도하니까 뭐이 내려와요? 비. 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분은 물, 불 안 가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카리스마가 되는 강하고. 그런데 그분 이어서 누가 나타난지 아세요? 엘리사. 아, 이 엘리사는요. 이 패러다임이 좀 달라요.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패러다임은요. 부드러운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패러다임. 유형에서 무형으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강함에서 유함으로. 요 패러다임을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